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벌써 우리 2025년 대비 이제 사무관리론 2차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13회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관리론 기본 강의 먼저 OT를 진행을 하고 본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합격의 법학원 2차 사무관리론을 가르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언제 볼수 있냐면, 지금 수험생 때, 행정사가 되기 전에 수험생 때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우리 대한행정사회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셔야지 행정사로 업무 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원이 되기 전에 법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연수원에서 여러분들 법정 교육을 담당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지금 수업 때 보시고, 합격하고 나서, 그때 또 이제 법정 교육에 때 뵈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도시행정학과 이제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 수료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은 행정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무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사무관리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사로서 좀 나아갈 길,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사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합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여러분들한테 뭐 겁을 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 시험에 우리가 난이도에 있구나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2020년이 이제 8회 기준으로 볼게요. 8회 기준만 해도 합격률이 이제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출원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35% 정도가 됐어요. 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좀만 빨리 했었으면은 한 30%대에 내가 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9회에 이르릅니다. 9회 됐더니 바로 앞자리가 바뀌죠. 27%. 그러고 이제 10회가 됐더니 20%도 안 돼요. 이제 18%가 됐죠. 그리고 11회 합격률은 1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12회 합격률이 곧 나올 예정이에요. 12월에. 그때도 이제 아마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 이제는 이게 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겠어? 예전에 뭐 혹시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행정사 뭐 쉽게 합격했더라라고 하는 수기들 혹시 보셨을 수 있는데, 그때 언제적 얘기요? 옛날 얘기인 거죠. 옛날 얘기. 우리는, 아, 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 사무관리론의 과락률은 어떻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2차에 네 과목이 있잖아요. 네 과목이 있는데 사실상 랜덤합니다. 랜덤. 그러니까 이때는 과목이 보통 사무관리론을 과락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어서 2위의 과락률에 놓였는데, 제가 합격했을 때가 사실 이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2차를 보는 분의 절반이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과락이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나오면 그냥 그 과목이 한마디로 빵꾸가 나서, 다른 과목을 아무리 80점, 90점, 100점이어도 한 과목 과락이 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때는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45%.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0회 때만 보더라도, 이때는 또 과락률이 보통 1, 2위 이렇게 넘나드는데, 이때 10회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실무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실무법이 이때 과락률이 거의 막70%이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11회 때는 뭐가 어려웠냐? 민법이 과락률이 한50%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절차론이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매년 좀 퐁당퐁당식으로 어떤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사무관리론은 항상 어려우니까 난 사무관리론을 예를 들면 뭐 버리고 절차론은 전략과목으로 가져가야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아, 난 실무법으로 전략과목 가져가고 다른 과목을 좀덜 공부해야지. 그런 전략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시험이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잘 하셔야지 내가 그 해, 내가 만약에 실무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과락률이 만약에 70%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다른 분들이 더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이 조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전략을 세운다기보다, 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이렇기 때문에
아,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라 아, 올해 무조건 붙어야겠구나. 지금이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울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과락률을 보고서 아, 전체적인 과목을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자, 동차 합격이라고 함은 그 해에 1차와 2차를 붙는 걸 우리가 동차 합격이라고 합니다.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와 2차를 병행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다른 자격사보다 행정사 1차는 세 과목이기 때문에 좀 분량이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 그래서 1차랑 2차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동차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 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보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차를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2차가 어떤 과목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 앞에서 공부했던 절차를 오늘 공부하셨죠. 절차론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사무관리론, 지금 저와 함께 사무관리론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민법 중에서 2차는 계약법에 한정이 돼요. 1차는 민법 총칙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민법의 공부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거보다 행정사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2차는 민법 계약법에 한정이 돼 있고, 내일 이제 오후에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우리 네 과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과목을 공부를 하실 건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절차론 그리고 민법, 행정사, 실무법은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논점인지 찾고 그 논점에 대한 우리가 답안, 사안의 해결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두 과목씩 묶어서 봐요. 1교시 두 과목 같이 보고요. 그리고 2교시 두 과목 같이 봅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막 민법을 보통 먼저 푸세요. 좀 더 익숙하니까. 민법을 내가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못해서 절차로 한 문제, 두 문제 아예 백지내신 분들이 매년 나와요. 매년. 2교시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사 시험은 같이 보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모의고사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벌써 사무관리론 특징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관리론은 약수령 시험밖에 안 나와요. 논수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 뭐예요? 사무관리론은 되게 정직하다. 정직하다. 우리가 민법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너무 잘했어요.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에서 맨날 1등이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그날 내가 순간 헷갈려서 A 논점을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요건을 해석해서 B 논점으로 썼다. 그러면 꽈락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관리론은 그런 위험이 없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관리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변수, 기복이 없게끔. 자, 그런데 항상 매년 여러분들이 합격에 대해서 또는 행정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수험생 카페라든지 인터넷 찾아보면 항상 사무관리론 어렵다, 사무관리론 어렵다는 얘기가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행정절차론 우리 절차법에서 좀 배웠고 행정법에서 배웠고 민법 그리고 실무법도 뭔가 좀 익숙한 법이고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론은 모든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사 2차 시험에서만 있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처음 공부합니다. 모두가 맨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생소해요. 생소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단어, 이런 문장 처음 본다 라고 하는 게 사무관리론이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고 낯설지만 그것만 반복하면 시험지에 옮겨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사무관리론입니다. 전략 과목으로. 그래서 제가 막판에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아, 저 사무관리론 못 외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시간 투입을 많이 못 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렵고 그런 거는 이제 수업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오해가 있냐. 그러면 사무관리로는 내가 아무 말이나 막 지어서 써도 되지 않나, 또는 다른 과목도 2차 논술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가 막 지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를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하는 위원분들이 다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250명 정도를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채점을 하겠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채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기준이 없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도 그렇고 뭐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이런 법과목, 문과 법과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채점을 해야지 정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도 론이라서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제외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목차, 우리 교재 목차를 잠깐 보시면 자 1페이지에 어떤 큰 법이 있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라고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민원 처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 처리법이 한 파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면 2편에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어요.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두 가지 파트로. 그리고 사무관리로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20점 분량씩 한 5문제가 출제가 돼서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5문제 중에서 민원처리법은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이 40%가 나오고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5문제 중에서 3문제, 즉 이제 60%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행정사 실무법이 아니라 절차론, 사무관리론이라서 이론이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 그래서 우리 올해 공부했던 이제 나왔던 12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에 없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런 걸 우리가 불이타라 그래서 시험 용어에서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불이타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두가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해서 공부 범위를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고 법령에 근거한 제가 줄여드린 범위 안에서 충실히 공부하시면 전혀 합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행정사가 아닌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 시험을 처음 기출문제를 봤을 때 되게 좀 짧다, 좀 쉽다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 시험은 사무실 함정이 있습니다. 법전이 주어지질 않아요.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법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같은 법을 공부하는 시험인데 법전이 주어져요. 법전이 주어져서 법전을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시험이 있고 행정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당일에 뭘 가져가냐면 볼펜 한 자루를 가지고 백지에다 쓰는 시험이에요. 법전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외워야 될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간략하더라도 법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규정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지에다가 답안을 써야 돼서 목차를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차. 왜냐하면 목차를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쓰다 보면 중간에 듬성듬성 내용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내가 기억을 해줘야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잘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목차랑 중요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제가 기본서에 그리고 앞으로 2월쯤에 나올 요약서에다가 목차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키워드도
꼭 들어가야 되는,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법률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쓴 분이랑 안 쓴 분이랑 점수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중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밑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 키워드 밑줄 그은 거를 이제 빠뜨리지 않게 암기를 하셔서 뼈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뼈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당장 백지에다 어떻게 쓰냐. 하나씩 하나씩 목차 외우고 키워드 외워보고 중간중간 살을 붙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술형 공부를 보통 안 해보시고 객관식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론은 난생 다 처음 봐요. 그리고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무관리론이랑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잘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낯선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쉽죠. 많이 보면 되죠. 똑같아요. 공부도. 낯선 사람, 이 사람이랑 무조건 친해져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론도 아, 내가 이거 어렵다 하면 많이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봐야 돼요. 더 많이 본다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 용어로는 회독한다.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사무관리론을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관리론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 외운 거에 대한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오늘 외우고 분명히 내일, 나 분명히 어제 외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정도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휘발이 되지 않게끔 계속 눈에 익혀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놓치지 않게끔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서 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서 교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2025년 기본서 교재가 있고요. 만약에 작년에 공부를 하셨다가 올해 새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이 되게 극소하게 있어요. 극소하게 있어서 뭐 중간에 수업 들으시면서 참고만 할 정도여서 굳이 안 사줘도 되지만 아 그래도 나는 그냥 뭐 새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 또는 뭐 페이지를 같이 맞추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는 치킨값보다 싸기 때문에 교재값이 한번 그냥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사무관리론을 그러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두 문자만 따서 외워야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네 과목을 공부해요. 다 두 문자 따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학습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과목의 두 문자가 다 섞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두 문자만 기억이 나요. 그 두 문자가 뭔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사무관리론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암기가 가능하고 그 암기 기억이 장기화되지 그냥 두 문자 따서 막 외운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모든 과목이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형광펜 밑줄을 이제 기본 강의 때 한 번만 여러분 밑줄 그으면 되겠죠. 따로 뭐 복습, 그냥 예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 잘 들으시면서 제가 밑줄 그으라는데 형광펜 밑줄을 그으면 이걸 왜 그어야 되냐? 이 단어가 꼭 외울 때 들어가야 되는 단어인 거죠. 제가 형광펜 밑줄을 엄청 그어들었어요. 심지어 뭐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딱 그 단어가 쏙 빠져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계속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이랑 이제 실무법에서도 저희가 목차를 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준비가 안 되셨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주부터는 형광펜을 최소 이제 세 가지 색깔. 왜냐면 목차를 좀 위계별로 구분을 하셔야지 이제 구조와 독서법 아마 요즘에 유튜브에 공부 방법이 많이 나오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나중에는 목차 색깔 이제 그은 것만 눈에 쫙 들어오고 키워드만 눈에 쫙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구분이 돼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회독을 하다 보면 아, 이 토픽에 어느 단어가 이쪽 위에 있었다. 이런 위치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색깔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목차는 좀 여러분들 주황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본문에 있는 주요 키워드는 이제 노랑 색깔로 밑줄을 긋다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제가 빨간색이나 분홍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무법도 사례형 문제를 풀 때 형광펜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이 실감 기준으로 24년 이제 11월 2일이에요. 지금 2일 토요일인데 정말 이 기본서 교재를 출간을 할 때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24년 10월 29일에 개정돼서 시행된 것까지 반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다 이제 출판 들어간 거 빼가지고 맞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재가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 시행된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론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았으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3 이후로 장기적인 공부를 한 게 아마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니까 정말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에요. 기본 이론 듣는 구간이죠. 언제부터 할 거냐면 지금 11월이죠.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까지 기본 이론을 들을 거예요. 기본 이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해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돼요. 이해.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1차랑 2차를 동시에 학습을 해주면 되겠죠. 암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되고 학습이 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제 이 용어 안다, 낯설지 않다, 이 논점이 여기에 있었구나를 아는 게 한 10% 20%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핵심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면 그 2차 합격이 발표되기 때문에 재도전 하시는 분들, 유해생분들이 이제 2순환부터 들어올 거예요. 2순환부터 들어올 건데 이때가 이제 2월부터 3개월이죠. 2, 3, 4, 한 이 정도까지 핵심 심화 이렇게 요약으로 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해 흐름은 다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목차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때는 그래도 30에서 한 40% 정도는 이제 암기를 슬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하시냐? 1차, 2차를 병행하신 분들은 이때 우리 1차 시험 언제예요? 5월이죠. 5월. 5월에 1차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들을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다가 1월, 2월 이쯤에 됐을 때 작년 우리 1차 또는 재작년에서 한 3개년 정도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봐요. 풀어봤을 때 이미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풀어봤는데 새로 프린트를 해서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평균이 한 70점이 넘는다. 7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2차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한 60점, 50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1차를 붙어야 2차를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취사선택 내가 1차만 하던지 아니면 2차 중에 몇 과목만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취사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래서 1차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면 1차를 막 80점을 맞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1차는 세 과목 객관식인데 막 이렇게 세 달, 네 달을 공부를 하시고 2차는 우리가 9월 말, 10월에 시험 보거든요. 3개월인데 네 과목 봐요. 그리고 다 논술형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너무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동차하시려면 동차를 하시겠다 하면은 이 시기에도 2차를 최대한 안 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심화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때 5월 우리가 항상 말에 1차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을 볼 거고요. 이제 6월부터 사례형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럼 이때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해만 하고 하나도 못 외웠는데 저 모의고사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 모의고사 개강을 하면은 사무관리로는 사례가 없으니까 사실은 진도형이에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다섯 문제를 낼 겁니다 하고 미리 그 문제를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 그 문제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토요일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기반인 거 암기반. 이때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때부터 들어오셔야 돼요. 만약 이때 저는 그냥 혼자 외우다가 이때부터 합류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점수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차피 문제 알려드리고 외워오고 시험 보고 외워오고 시험 보고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리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사례형 모의고사도 이탈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월화수목 금 외워오고, 그러니까 20개씩 외워오는 거예요. 과목별로 5 논점씩이니까 월화수목금 20개 논점 외워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 보는 거죠. 그럼 시험 볼 때 목차 키워드를 처음 드디어 처음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죠. 워드를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첨삭을 해드릴 건데 이때 보면은 이제 난리도 아니죠. 왜냐면 처음 답안지를 쓰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부터 문제가 5개밖에 없는데 막 문제 5번, 6번 이렇게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문제 1번,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이 2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지 연습조차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계속 답안지를 연습하고 내가 외운 거를 테스트하는 연습을 한 6회 정도 하실 거예요. 6회에서 7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암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면 40%부터 한 60에서 70%까지 6주 과정 동안 계속 매주 끌어올리셔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밑에 기반을 다져 놓으셔야지 암기가 되겠죠. 이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강의 듣다가 시험 봐요. 2차. 강의 듣다가 시험 볼 수 있어서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답안지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랜덤하게 5문제씩 낼 거야. 랜덤하게 5문제씩 내서 연습을 하면 이때는 뭐를 연습할 수 있냐? 이제 시간 배분을 드디어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배분을 연습을 해서 마지막 5회에서 6회 정도 파이널 연습을 하고 이때 완성도는 한 80에서 90% 정도 완성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가 끝나면 실제 시험까지 약 3주 정도의 본인만의 공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80%, 90% 연습을 하고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안 헤어지는 논점이라든지 약점들이 다 아실 거잖아요.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로 3주 딱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이 플랜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이기 때문에 1차에 너무 열심히 하시면 여기서 2차 때 힘이 쫙 빠져요. 우리가 고3의 체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과정이 아 되게 장기화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체력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체력관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2차를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 1차 요 사례형 중간중간에 2주 정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 끝나고 한번 복습하고 실전 넘어오시고 종강하고 한 3주 정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11월부터 10월까지 한 약 10개월 정도를 우리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지금 앞에서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2차 때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항상 매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오래 간다 생각하셔야지 처음에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또는 아 하다가 슬럼프 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천천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꾸준히 내가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사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다른 자격사 시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백지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게 뇌예요. 뇌인데 공부를 막 해요. 너무 열심히. 다음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이러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될 것 같다. 내가 머리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나 머리가 이렇게 안 좋나? 이렇게 안 헤어지나? 그리고 외웠는데 까먹나? 이거를 두 달, 세 달 막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2차 시험 당일에 여기까지 물을 채워오면 합격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부어야 돼. 많이. 미친 듯이 많이 부기 시작하면 요만큼씩 쌓여요. 왜냐하면 붓는 속도가 나가는 속도보다 빨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붓는 속도를 많이 늘리는 거를 우리가 회독수라고 합니다. 회독수. 처음에 공부할 때는 1회독 하는데 막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다 빠져. 근데 2회독, 3회독은 한 2주, 3주. 4회독, 5회독은 한 2주. 그리고 뒤로 가면 1주에 1회독, 3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회독수가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물을 붓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나가는 속도보다 내가 계속 돌리는 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슬금슬금 물이 차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장 당일에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여기서 회독수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초반에 나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헤어집니다 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는 게. 그래서 포기하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계속 밑이 뚫린 독에다가 물을 미친 듯이 붓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속 회독을 하면 어느 순간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까지가 많이 포기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백지에다가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는 머리랑 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랑 저랑 계속 봐야 돼서 정말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라톤에 같이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OT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가 통칙 정도만 잠깐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이런 과목이 있구나. 이런 과목을 앞으로 내가 시험을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재를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은 40%가 나온다고 했죠. 40%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은 뭐가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래도 뒤에 행정 파트에서는 불이타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문제 중에 하나는 그쪽에서 불이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 40점은 우리가 100점 만점에 40점은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다 꼼꼼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면은 이 민원처리법에 관한 토픽이 몇 개냐면 토픽 33개죠. 33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 방법이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이 토픽 33개를 다 외우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많이 물어보세요. 안 헤어집니다. 안 헤어집니다. 그러면 되게 극단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교재를 누가 딱 줬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나를 외우면 나가게 해주겠다. 밥을 주겠다. 그러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외워지죠.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시겠죠. 뭐 허공을 보고 쓰든 뭘 하든 중얼중얼 외우든 외우는 방법은 100가지, 200가지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이거 1회를 외우는 순서로 여기를 탈출시켜주겠다. 무조건 외울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외우면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자, 우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33개를 공부하기 앞서서 굉장히 꿀팁인데 우리는 백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쓰는 문제 또는 분량을 좀 적게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법의 문장으로 보론이라고 해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 문장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출제위원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맞죠. 맞기 때문에 0.1점, 0.2점, 0.3점이라도 줄 수밖에 없고 그거를 0.3점 또는 0.1점 차이로 누가 합격하고 불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겠죠. 우리 사무관리론뿐만 아니라 행정사 2차 시험은 감점을 하잖아요. 감점 방식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깎는 게 아니라 가점 방식이에요. 맞으면 플러스. 자, 그럼 뭐예요? 무조건 관련 있는 거 미친 듯이 다 써야 되겠죠. 다 써야 돼. 자, 올해도 시험 보시면 1교시 끝나고 그렇게 많이 나갔대요. 짐 싸고 나가요. 나 안 될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쓰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올해 안 될 것 같다. 짐 싸고 나가면 완전히 불합격률 100%죠. 내가 시험 안 봐버린 거니까.
그래서 가점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아, 우리 시험은 가점 방식이네. 그럼 나는 뭐라도 하나를 더 써야 되는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조를 이제 같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민원 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민원의 처리긴 처리인데 공법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민원의 처리와 그리고 민원 행정 제도 제도의 합법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은 이건 키워드가 의미가 없어요. 이 문장 두 줄을 외워주시면 어떤 문제에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런 문장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이 좀 부족하다 할 때 이 문장 추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앞으로 토픽 33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민원행정의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간혹 가다가 이 사무관리론의 깊이를, 깊이라기보다 중요성을 좀 간과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론을 왜 배워야 할까? 우리가 행정사와 관련이 있나?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과에 여러 가지, 이제 문과긴 하니까 여러 가지 전문직이라고 하면,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자격사들이 있죠. 전문직이라고 하면 이제 대리권이 있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입니다. 변호사 하면은 소송 대리인, 세무사, 세무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사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행정사에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는 무슨 대리가 있어요? 인허가 대리권이 있어요. 인허가 신청 신고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요. 인허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 대한 대리권이겠어요? 의뢰인인 국민, 민원인에 대한 대리권이겠죠. 민원인에 대한 대리권을 대신해서 어디다가 업무를 진행을 할 거예요? 민원 처리를 행정기관에다가 들어갈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합격을 하면 행정사가 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기관을 대리해주는 업무를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반에 대한 근거법이 뭐예요? 민원처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수원 공부가 아니라 이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적용되는 근거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아 사무관리로는 지금 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합격하고도 근거법이 되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는 거랑 아 그냥 외워서 합격이나 해야지 이거랑은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요. 공부 이 공부를 바라보는 느낌조차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민원 행정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민원 플러스 행정이죠. 민원 플러스 행정. 그러면 민원 플러스 행정. 민원의 뜻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가 민원이죠.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의사표시를 표현해요. 그게 뭐 인허가가 됐든 어떤 민원을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이 행정인 거죠. 행정. 그래서 민원행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인 민원과 그거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인 행정을 합쳐서 우리가 민원행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민원과 행정기관 사이에 대리권이 있음으로써 업무를 하는 게 행정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 그리고 그 근거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행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이것도 아 그러면 민원행정의 중간에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게 민원행정이구나. 그럼 이 민원행정의 특징은 뭐예요? 사실상 우리 업무의 특징이 되겠죠. 특징. 자 변동성과 다양성.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업무를 할 때 나 분명히 이거 최근에도 했던 업무인데 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기민하게 알아야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행정이 우리가 행정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많아져요. 업무가 복잡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양해지고 우리의 업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이 계속 늘어나요.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요.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재정지출 수반은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변동되고 다양해지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행정사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행정이 되게 계속 변하고 계속 많아지고 돈을 줘야겠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 특징을 알면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업무들도 양적으로 계속 팽창을 합니다. 점점 팽창을 해요. 근데 내용도 어려워져요. 질적 복잡해집니다. 행정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더더욱 뭐예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전문적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대리해서 행정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일단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 비용, 그리고 문서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행정사한테 돈을 주고 수임을 하고 맡기게 되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너무 편하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민원인한테 하나하나 이거 알려주는 거. 왜냐면 이 처리한 민원을 처리하기도 바쁘죠. 근데 행정사가 오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서류가 깔끔하게 쫙 정리가 돼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말도 당연히 잘 통하죠. 법률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합니다.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민원인들도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가 서로한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민원행정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민원행정의 이제 기능까지만 살펴보고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민원행정은 도대체 왜 기능을 하냐? 자, 이런 기능과 앞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론 파트인 거죠. 이론 파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험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좀 배경지식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민원행정의 기능을 좀 크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민원행정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의 내부의 체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행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과 이 행정기관에 서로 투입과 산출하는 그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내부적인 기능이 일단 아니라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원행정은 그런 내부적 관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투입과 서로 대응하는 그런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민원행정 제도가 있음으로써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통제를 할 수 있겠죠. 민원행정.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대응을 하는데 그거를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 그냥 아무 요구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구제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를 또 민원행정으로 인해서 구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국민을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또 구제를 해줄 수도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국민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제도가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 그리고 의사를 표출하면서 정책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원행정을 보면 국민과 행정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 대화라는 걸 하면서 신뢰성을 제고를 합니다. 신뢰성 제고를 한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이제 기능.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민원행정의 중요성은 교재로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밑줄을 긋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1번의 이 재전 목적, 이런 목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한 목차의 색깔로 밑줄을 그으시면 되고 이 첫 번째 두 줄은 우리가 빨간색, 분홍색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을 긋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밑줄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밑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밑줄 긋고 이 두 줄은 결국에 시험장에 가기 전날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로마자 2번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1번 개념 밑줄 긋고 자, 첫 번째 줄에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 밑줄 긋고 그리고 뒤에 대응하는 활동 밑줄 긋고 그러니까 앞에가 민원, 뒤에가 행정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 민원행정의 특징은 목차만 우리가 외울게요. 목차만 외우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법률 조문처럼 촘촘하게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목차만 밑줄 긋게요. 1번 변동성과 다양성 밑줄 양가로 2번 재정지출을 수반 밑줄 자, 3번 양적 팽창성, 질적 복잡성 밑줄 4번 기술성과 전문성 밑줄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민원행정의 기능 볼게요. 민원행정의 기능도 네 가지 목차만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통제수단 밑줄 두 번째 행정구제수단 밑줄 3번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밑줄 네 번째 행정의 신뢰성 재고수단 밑줄 자, 이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니까 아 통제, 구제, 그리고 주민참여, 신뢰성 재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목차를 쓰고 그 내용을 이해한 대로 두세 줄 살을 붙이시는 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자 4번 중요성도 목차만 밑줄 긋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민원행정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목차 민주행정 밑줄 그 민원행정이 결국에 국민과 행정기관이 소통을 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 민주행정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민주행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차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 밑줄. 그러니까 점점 행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화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점점 양질로 제공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국민의 권익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제도를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구제할 수 있게끔 민원행정 제도가 민원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늘 공부한 총칙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토픽 1의 이제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한번 듣고 나서 혹시나 시험에 나왔을 때 관련해서 써보는 거랑 한 번도 안 보고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쓰는 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15분 쉬고 3시부터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